와, 미쳤네. 와, 귀여워. 와, 나 이거 1등. 네, 삼촌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네, 블리츠 웨이와 5프로에서 나온 카보틱스 시리즈 3종 가지고 와봤습니다. 디즈니,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그리고 스티치까지. 이렇게 3종 풀세트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정말 디즈니 캐릭터와 이 로봇의 뭔가 환장의 콜라보, 아니 환상의 콜라보. 그렇습니다. 블리츠웨이 5프로 하면 사실은 로봇을 굉장히 잘 만드는 브랜드로 알려져 있죠. 네, 뭐 5프로 볼트론부터 그 전에는 이제 뭐 아톰, 네, 1.0, 2.0, 그리고 뭐 메칸더 로봇 같은 작은 친구들도 있었고, 그리고 최근에는 그 카보틱스 시리즈 보스 로봇까지 발표를 하면서 뭔가 예, 이 로봇 쪽에서는 뭔가 진심인 회사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조금은 생뚱맞게 미키마우스와 네, 도널드 덕, 스티치가 이렇게 또 발표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초반에는 걱정을 했는데 막상 지금 뚜껑을 열고 보니까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핫해서 네, 저 역시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리려고 가지고 와봤습니다. 가격은 각각 다 18만 9천 원, 네, 18만 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요. 일단은 뭐 미키마우스부터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굉장히 심플하면서도 예쁩니다. 미키마우스 실루엣이 이렇게 보이고 있고, 네, 여기도 미키마우스, 여기도 미키 마우스 디즈니라고 써 있습니다. 자,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 이렇게 선물 상자를 여는 듯한 그런 느낌이에요, 그렇죠? 오, 와, 여기 속지 예쁘네요. 아, 이 이후로 또 본격적으로 이 디즈니 캐릭터에 빠지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와 더불어서 카드 같은 게 들어 있어요. 아, 프론트, 라이트 사이드, 백 뷰, 레프트 사이드, 탑. 설명서 하나 있고, 스티커가 다섯 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 다섯 장 아니네? 더 있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장입니다. 야, 씨, 그냥 대충 볼 거야? 그리고 이건 뭐예요? 아, 이것도 뭐, 카드가 이렇게 딱 들어가 있습니다. 앞에는 이런 식으로, 뒤에는 이런 식으로. 이런 부분들도 스펀지로 뭔가 앞에를 조금 더 네, 보호를 해줬고, 안쪽에 아, 굉장히 귀엽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네요. 자, 한번 전체적으로 꺼내볼까요? 와, 엄청 묵직하네요. 아, 왜 사람들이 열어보고 만져보고 아, 손맛 좋다라고 하는지 알 것 같아요. 꼬리도 들어가 있어요. 여기다가 볼 관절로 꽂아주고요. 그리고 아, 눈 파츠도 이렇게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네요. 자, 그리고 아, 그렇죠. 네, 주먹 쥔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고, 잡는 손 한 쌍이 또 들어가 있고, 펼치고 있는 손이 한 쌍이 들어가 있고요. 하이 할 때 고 손이 또 한 쌍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외형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받았을 때의 묵직함 뿐만 아니라 이런 색감도 너무 예쁩니다. 특유의 네, 빨간색 뒤에 이렇게 흰색 점 땡땡 두 개 찍혀 있는 것들도 네, 시그니처 그대로 표현을 해줬고, 이제 로봇이라는 거를 이런 데서 느낄 수가 있죠. 이런 측두나 이런 네, 이런 데 이제 나사들, 그리고 손에 그렇죠, 이런 관절들의 나사들 보이고, 이런 부분들도 뭐 건전지지만 이런 뚜껑들이 열립니다. 이 버튼이 이제 라이트가 들어오는 버튼이에요. 보시면은 이런 부분들 다 하나하나 가동 포인트가 많습니다. 귀 움직이는 거 뭐 당연하고요. 목은 이렇게 볼관절 들어가 있죠. 그리고 미키마우스 입은 이 정도 움직여지네요. 보시면은 이렇게 그죠, 나사, 톱니바퀴 느낌의 관절을 넣어줬는데 라쳇은 아니고 머리통만 없으면 끝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주관절 90도 이상 꺾여주죠. 어떤 포즈도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은 엄청난 관절의 소유자라고 뭐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이런 허리 가동도 굉장히 많이 잘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관절 이런 부분들이 너무 자유롭게 움직여지는 거에 대해서도 높은 점수를 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릎 관절, 발목 관절도 네, 이 정도 움직여진다. 예, 이렇게 중심을 잘 잡을 수 있을 정도로 밸런스도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너무 예쁘게 생겼습니다. 이거 포징 욕심 나는 친구네요, 진짜. 예. 뭔가 로봇 느낌을 주고는 있지만 사실 로봇이라는 생각이 크게 안 들 정도로 캐릭터를 너무나 잘 표현해주고 있다고 생각은 하고요. 여기 뒤쪽에 버튼을 눌러주면요, 불이 이런 식으로 묵직한 초합금일 뿐만 아니라 눈에 불까지 들어오는 네, 미키마우스입니다.
야, 이거 뭐 한번 눈 파츠 그러면 한번 갈아 끼워 볼까요? 직관적으로 홈이 파져 있는 그 부분을 떼주면은 라이트 네 이렇게 두 개가 보여지고요. 이 친구를 껴주면 짜잔. 윙크를 하는 미키마우스. 이 파츠를 또 갈아 끼워주면 웃고 있는 미키마우스. 이렇게 좀 요거는 꺼야 좀 잘 보이네요. 자, 그러면은 좀 여러분들도 궁금해하실 이 합금량 네 무게를 한번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키마우스는 408g입니다. 와, 굉장히 묵직함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도널드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도널드덕은 본인의 또 시그니처 색깔 약간 스카이, 네, 블루 이런 색깔을 하고 있고 역시나 네, 실루엣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다리가 벌어지고 네, 이렇게 오리궁뎅이가 아마 또 특징이겠죠. 마찬가지로 네, 사이드 네, 네임은 다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뒤쪽에 보시면은 바코드에 이렇게 들어가 있네요, 그죠? 참 또 디즈니스러운 뭔가 또 패킹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미키마우스도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런 식으로. 오, 귀엽네요. 자,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또 도널드 덕 속지는 이렇게 들어가 있고 이런 장면들 본 것 같아요, 만화에서, 그렇죠? 이렇게 한쪽 팔 걷으면서 막 이렇게 하고 있었던, 그리고 화를 많이 냈었던, 그렇죠? 이거 성대모사 막 옛날에 유행했었는데 나 되나? 왜 되지? 안쪽에는 역시나 네, 도널드 덕 스티커와 카드가 들어가 있네요. 아, 이게 아, 두 장이 이렇게 따로 돼 있는 거구나. 엽서 느낌이에요. 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또 역시나 도널드 덕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귀엽죠? 네, 이렇게 앉아있는 이 모습이 너무 귀엽고 손 역시 열상이 들어있고 눈 파츠는 미키마우스보다 하나가 더 많이 들어가 있네요. 더 묵직한 것 같은데, 느낌이? 와, 미쳤다. 색감이 진짜 너무 예쁩니다. 튀어나온 궁뎅이 너무 귀엽고 이렇게 뭔가 해군복 같은 걸 입고, 그죠? 네, 이런 모자를 쓰고 있는 게 특징이잖아요. 굉장히 뭐 다 잘 살려줬고 뭐 관절의 움직임은 아까 네 뭐 보여드렸다시피 네. 다 됩니다. 약간의 이제 차이라면 발관절을 네, 이 고관절이 더 많이 움직여짐이 있습니다. 요런 발목에 요런 포인트뿐만 아니라 앞발 네, 요런 데도 구부려지고 똥꼬 보이십니까? 열릴 것 같이 생겨가지고 제가 이렇게 해봤는데 아, 요거는 이제 움직여지진 않습니다. 열리진 않습니다만 똥꼬도 요렇게 막에 네, 이것도 움직입니다. 진심이에요, 이런 부분들. 모자 움직여지는 것들도 가동 포인트를 많이 뒀고요. 보시면 이렇게, 그죠? 볼 관절로 이렇게 빠지긴 합니다. 탈착은 되는데, 빼면 너무 머머리죠? 그냥 이렇게, 네. 일단은 웬만하면은 끼고 전시하는 게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뭔가 헤드셋을 끼고 있는 듯한 느낌도 있고, 나사를 큰 걸 박은 느낌도 있지만, 뭔가 이제 요 정도에서 로봇임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 또 어디가 로봇 같지? 네, 여기. 뭔가, 네. 이런 부분들은 로봇 같다. 한쪽 무릎을 구부리면서 발 뒤꿈치를 올리는 포즈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되기 때문에 너무 예쁜 것 같습니다. 와, 나 이거 1등. 핫한 이유를 알겠습니다. 이 만졌을 때의 이 느낌, 이 차가운 이 금속 느낌 너무 좋고 보통은 이제 우리가 다이캐스트 하면 이제 겉에는 플라스틱으로 조금 되어 있는 것들도 있잖아요. 얘는 지금 뭐 몸뚱아리, 발, 이런 관절들 옆통수 다이캐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물론 손 파츠 이런 애들은 합금은 아니에요. 살짝 모자를 틀어주면 여기에 버튼이 있어요. 얘를 눌러주면 물이 아, 쨍하게 들어옵니다. 예쁘네요. 네, 이렇게 물이 들어왔다가 안 들어왔다가 진짜 친한 사람들 생일 선물용으로도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이거는 하나 전시해놔도 너무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은 하고 눈 파츠도 한번 갈아 끼워볼게요. 미키마우스는 이제 두 개가 눈이 붙어 있었다면 얘는 각각 눈을 또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눈을 이제 그 우리 스파이더맨 눈 파츠 갈아 끼우듯이 양쪽을 다르게 해서도 다양한 표정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도 되고, 그쵸? 아, 씨. 입도 움직여집니다. 이렇게 아 해주면 혓바닥도 보이시죠? 내 스타일이에요. 내가 또 초등학교 때 별명이 오리궁뎅이였거든. 로봇 느낌을 왜 이렇게 어떻게 또 이렇게 예쁘게 냈지? 그리고 아까도 말씀 안 드렸는데
아까 미키마우스도 그렇고 이런 디즈니 캐릭터들 또 그리고 웬만한 이런 동물을 형상한 캐릭터들은 다 손이 4개입니다. 5개의 손을 갖고 손가락 갖고 있으면 좀 이 동물들이 이렇게 사람으로 했을 때 좀 징그럽대요. 그래서 웬만한 손가락이 있는 동물들은 손가락을 4개만 하고 있다라는 TMI까지 알려드렸습니다. 그럼 이 친구도 무게를 한번 재볼게요. 동일한 조건으로 무게를 딱 올려봤을 때 456g이네요. 더 무겁습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스티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티치입니다. 이렇게 또 보라색으로 들어가 있고 네, 이런 식으로 귀가 큰 외계인이죠. 이게 이제 릴로가 얘한테 스티치라는 이름을 뭐 이렇게 부여해줬죠. 그래서 조금 이제 어른 상추들은 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만 네, 굉장히 인기가 많은 캐릭터고 네, 약간의 뭐 바퀴벌레를 모티브로 한 게 아니냐라는 얘기도 있지만 하늘다람쥐를 모티브로 했다고는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여기도 뒤에 이렇게 더 개구져 보이네요. 자, 아무튼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양한 표정과 포즈를 하고 있는 요 속지까지 있고요. 이런 식으로 네 보라색 스티커. 뭐야? 불량이야, 나 안 들었어 이거. 하나밖에 안 들었어. 여기 있네. 죄송합니다.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 설명서가 뭔가 설명서가 이렇게 한 장 외에 조심해라 이렇게 맞춰라 이런 것들이 추가 설명서로 들어가 있고 이 친구도 이거까지 넣어줬습니다. 와, 귀여워. 조금 더 심플한 구성이죠. 손이 따로 네 뭐 들어가 있지는 않네요, 그죠? 아예 팔이 하나가 더 들어가 있네. 얘가 그죠? 꼬리도 나오고 이렇게 안테나도 나오고 팔도 하나가 더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여기도 역시나 네 표현을 해줬어요. 이런 거 되게 좀 신경 쓴 거 보이세요? 안에도 혹시나 열었으면 네, 여기가 위다라는 거를 화살표로까지 표시를 또 해주고 있네요. 자, 스티치 한번 꺼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이렇게 귀 안이 보라색이고 실제로는 약간 그렇죠? 연보라? 뭐 이런 느낌이네요. 너무 귀엽습니다. 이 짧은 다리 진짜 너무 귀엽고 네, 이런 부분들도 뭔가 무릎 가드처럼 되어 있어요. 그리고 뒤통수도 이런 식으로 그렇죠? 이런 문양들을 예쁘게 진한색, 연한색 이렇게 배합을 좀 잘해준 것 같고 뒤에 또 안테나 더듬이가 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귀는 라쳇관절. 뒤로 완전히 젖힐 수도 있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엎드려서도 생활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그래서 얘들도 이렇게 발 너무 귀엽죠. 이거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예술입니다. 이런 관절들을 또 표현을 해줘가지고 엎드리는 것도 가능하게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은 고개 한번 들어볼까요? 오, 얘는 입에 아크리에이터가 있네. 이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는데 아무튼 굉장히 예쁩니다. 손이 한 쌍이 더 들어가 있어요. 얘는 제가 이 만화를 안 봐서 그런데 평소에도 그냥 아예 팔이 4개인가? 자, 뒤에 이렇게 꼬리를 꽂아줍니다. 네, 옆구리 쪽에 팔을 꽂는 곳이 있죠. 그러면 이것도 예, 완전 뭐 합금입니다. 이 황동봉 같은 이런 거를 꽂아주면 하나가 더 늘어났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양쪽에 팔을 4개를 꽂아주면 스티치가 완성이 됩니다. 팔이 4개여도 전혀 징그럽지 않네요, 이 스티치는. 그러면 요거 라이트 한번 또 켜볼게요. 이렇게 넣고 얘를 눌러주면 얘는 눈에는 안 들어오고 입에서 라이트가 들어오네요. 와, 이렇게 입 다물었을 때 네, 라이트가 네, 입 안에 머금고 있는 이런 느낌도 좋죠. 네. 눈파츠도 두 쌍이 더 들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예 감고 있는 눈이 한 쌍이 있고 실눈 뜨고 있는 네, 그런 눈이 한 쌍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살짝 보이는 이런 눈이 있고요. 아예 이렇게 감고 있는 눈. 와, 할 수 있죠. 개인적으로는 눈을 약간 이렇게 실눈 뜨고 있는 거 요거 너무 귀여운 것 같은데요. 여기에 라이트까지. 와, 야, 진짜 가지고 노는 재미가 있네요. 자, 그러면 요 친구도 무게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무게는 437g입니다. 도널드 덕이 제일 무겁고 그 다음에 스티치, 그 다음에 미키마우스 순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네, 블리츠웨이 5프로 카보틱스 시리즈 발매됐었던 이 미키마우스, 도널드 덕, 스티치 3종 전종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뭐 드는 생각은 미쳤네. 또 왜 만들었는지 이제는 이유를 좀 알겠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이렇게 나올 거면 디즈니 시리즈 전종 다 내주시고
뭐 미니언즈나 뭐 이렇게 좀 뭐 귀여운 캐릭터들도 다 좀 로봇화해서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까지 가져보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